Nice game TV.네, 안녕하세요. 은밀한 게임 교수 시즌2 오늘 선생님 비슈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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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빨 잘 봤는데? 아, 네. 잘 봐도. 네. 오늘도 미드 배우러 오셨나요? 여러분, 실물은 달라요. 아, 왜 그러세요? 네. 어, 매력 있어. 근데 원래 안경 쓰지 않아요? 네, 원래 안경 쓰죠. 오늘은 왜? 특별하게. 특별하게? 특별한 날이니까. 야, 쇼맨십이 굉장해요. 네. 오늘도 보여줄 게 또 많다고. 장인어른 나가지고 보이스만 좋은 줄 알았는데 비주얼도. 여자친구 있어요? 아니, 없습니다. 좋아요. 영상 좋아요. 아, 좋아. 그게 볼 필요 없어. 방송 보는 여자 없어. 아니, 있을 수도 있어. 있을 수도 있어. 혹시 이상형? 이상형 없습니다. 아, 뭐야. 그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여자면 다 좋다. 아, 치마만 입으면 된다, 이런 것도. 그죠. 아, 저렴한데? 네. 아니, 어디서 많이 본 스타일인데, 이런 거? 그니까. 예. 자, 은밀하게 개인 연습 받고 싶으신 여자분들. 네네. 치마만 입으면 됩니다. 연락주세요. 네네네네. 여러분 다 아실만한 선생님인 것 같아요. 네. 지난번 장인어른 때 나와서 니달리를 네 판이나 보였죠, 그때는. 그죠. 빨리 끝나고 4부로 진행했었는데, 굉장히 꿀잼이었다고. 충격적인 장면도 많이 보였고. 충격적인 장면. 네. 저도 잠깐 출연했었고요. 네. 잠깐 출연했었죠. 그래서 선생님 잠깐 소개 들어가겠습니다. 화면 바꿔주시죠. 네, 오늘 선생님 벌신발 북미 아이디는 비슈, 이름 김영석, 나이 20살, 주 챔피언 니달리, 현재 티어 다이아 1위에서 올라가는 중이죠. 그죠. 시즌2 북미 탑레이팅 2750점, 시즌3 북미 현재 챌린저, 많은 분들이 니달리 좋지 않은 챔피언이라고 생각 보시는데 이번 기회로 니달리가 충이 아닌 캐리라는 걸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그 대화명도 니달리 충 양상 뭐 이런 대화명이죠? 네. 그래, 친구분을 봤는데 니달리 충을 만들고 가겠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미 장인어른 다음에 네. 제가 서식하는 플레 단계에서도 니달리 충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아, 그래요? 다행스럽네요. 1픽에서 8픽하고 미드 니달리가고. 아, 그래요? 아, 사실 저도 그 방송 끝나가서 국회의원 잠깐 돌렸어요. 그니까 저는 원래 탑소를 하잖아요, 에이지 니달리. 네. 근데 그날따라 미드 니달리 하고 싶어서 했는데 아, 안 돼요. 저는 미드 니달리 자체에 대한 환상이 있어가지고 네. 제가 중계하면서 제일 기뻤을 때가 엠비션이 미드 니달리 한번 픽했을 때 망했거든요. 아, 그래서 그때. 이거는 역시 어려운 거구나. 근데 카직스에게 네. 네. 아,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미드 니달리 굉장히 좋아하고 네. 오늘 또 이렇게 현장까지 와서 하시니까는 배워봐야죠 한번. 네, 네. 배워봐야죠. 니달리는 뭐 근데 한 판만 보여주신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벤트성으로 한번 보여주고 그러니까 오늘의 자리는 니달리 할 줄 알지만 다른 것도 잘한다는 거 보여주기 위해서. 아, 자랑질하려고? 네, 자랑질하려고. 아, 그럼... 아, 쇼맨십 상당해요. 아, 저는 나와서 그 니달리만 세 판 할 줄 알았는데 아니라고 하시네요. 딴 거 보여주고 여자친구 만들어 가려고. 아, 그러니까 아, 치마 입은 사람 데리고 오려고. 오늘 아쉽게도 현장에 치마 입으신 분들이 안 계셔가지고. 그러게요. 반바지는 네. 있는데 치마는 없어. 네. 혹시 나이차 연상 어디까지 돼요? 네 살. 위아래 세 살? 아니요, 연상만 봐요, 저는. 연상만 봐요? 네, 까다로워요, 그래도. 오, 연하는? 아, 연하 불법이네. 스물이니까. 그래도 연하 불법이네. 연하 어차피 안 봐, 어차피 안 봐. 그럼 동생 있어요? 아니요, 형이 있는데, 형만. 누나, 형. 여동생 있는 것도 아닌데, 연하는 싫어하시네. 되게 신기하다. 뭐 이전에 연하랑 뭐 만났을 때 별로 안 좋은 기억 이런 거? 아, 없다고 말할 순 없네요. 만나 어제 파고들어? 만나봤으니까 싫어하는 거야. 이거 이따가 게임 재미없으면. 아, 바로 공격. 아, 맞아. 아, 공격 포인트 잡았어. 아, 방송 못하면 뚫어야지. 아, 그럼. 아, 뚫어야지. 오늘 방송 분량 이걸로 뽑는다. 방송 이런 방송이에요. 그래, 맞아. 사람 보는 방송이라고. 게임 보러 온 거 아니에요, 이거? 사람 보러 온 거라니까. 아, 그거 했다 얘도 여기다, 지금. 얘가 여기 깨는 게 이 방송이거든. 아, 그럼 원래 은교 네. 때문에. 아. 올해 네. 1월 달에 나왔다가. 사람 이름 모르는 거죠. 아, 그땐 큐돌님 같이 프로 껴잡히려고 그랬는데. 여기 오니까 아마추어가 걸려. 현지 적응 돼가지고 현지화에 점수 안 오르더라고요. 듀오야 프로 만나고. 네, 그래서 현지화 된 것도 있는데 제가 니달리가 너프돼가지고 그러니까 도라마페 이런 것 때문에 너프돼가지고 점수가 안 오르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 좀 배워보려고 제가 니달리 제가 충이잖아요. 많이 했거든요. 진짜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오늘 많이 배워보려고 개인적으로 또 바레네 나왔죠. 잘 배워보겠습니다. 인간 사냥꾼 니달리도 사놨어요. 아, 그럼. 아, 이런 거 사놨어요. 저는
마년이 달리 있어요. 아, 아, 아 이런 거 있어야지. 중심 그렇죠. 어, 그죠. 이런 인정? 아, 이런 거 있어야지. 네. 그러니까 S급이에요. S급이네. F급. 아, 엘리트네. 아, 엘리트죠. 자, 그러면 한번 쇼맨십이 어느 정도인지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또 시험의 장이 있죠. 어떤 건가요? 아, 여기 뭐가 있냐? 아, 아 그럼 보여줘야지. 아, 갈까요? 이거 가나? 이거 아, 갈까요? 아, 저 한국말이 못해도 말빨이 딸려요. 그게 안 돼. 아, 그럼 영어. 영어예요. 영어예요. 영어로. 영어로. 아, 우리 알아들 수 있어. 영어 할 줄 알아. 아. 영어 그래. 다 배웠잖아요. 왜 다 모르는 것처럼 그래. 오늘 준비된 상품이 뭔지 그러면은 네. 페이지를 보여드리면서 그 설명을 영어로 부탁하는 거예요. 아 맞네. 아 괜찮네. 아 넘어가시죠. 네, 오늘 준비된 네. 상품 한번 저희가 그 공지 올려드리는 쪽을 좀 바꿨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릴 텐데요. 네. 기존에 이제 통합 게시판에 자유 게시판 공지 올려드렸었는데 여기 그렇죠. 방송 게시판이 있습니다. 아 지금 게시판. 배너에 있어요. 배너에. 아 배너에도 있죠. 네, 배너에 최고의 있죠. 게이 뭐를 위해 탄생한 아. 다이나믹 어 다이나믹 게이밍 해도 있어요. 이거 원어 발음으로 한번 Dynamic, a headset for, 뭐? 그냥! 아, 한국말이 안 읽혀! 아, 너무 안돼 한국말이 안 읽혀, 이거! 그냥! 다이나믹 게임, 다이나믹 게이밍 했어요! 아, 그치, 다이나믹 게이밍 했어요! 아, 그리고 네. 링크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 네네네네. 배너로도 나와있고요 여기 방송 게시판 보면은, 저희가 은밀한 게임 교습 네네. 게시판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속적으로 저희가 이런 정보 올려드리고 있으니까는, 앞으로는 여기서 확인을 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늘 상품 한번, 다이나믹,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이저 타입 X 게이밍 헤드셋. 예. 최고의 게이머를 위해 탄생한 다이나믹 게이밍 헤드셋. 다이나믹이 무슨 뜻인가요? 다이나믹이요? 네. 정말 못한다니까 왜 그러세요 자꾸. 아 다이나믹이 뭔지 아는데 설명을 안 돼. 아 그렇구나. 여러분 말로 설명 못할 정도로 아, 좋은 뜻이에요. 설명이 안 돼. 한국어로는 없는 단어야. 아 다이나믹 너무 좋은데. 너무 좋은데. 표현할 수가 없네. 표현할 수가 없네. 표현할 수가 없네. 아 답이 네. 없네 이거. 오늘 저희가 항상 응교 때마다 목에 메고 있던 그 간지 폭풍. 네. 다이나믹이 한글로 하면 간지 폭풍이에요. 아 그럼. 아 그럼. 내 글자 아, 똑같잖아. 아 배웠어 배웠어. 간지 폭풍 헤드셋. 간지 폭풍. 네, 네. 아 그럼요. 준비되어 있습니다. 화려한 LED 일루미네이션 디자인. 아 좋아. 쇼킹 베이스 이펙트. 노이즈 캔슬링을 적용해서 외부 소음을 완벽하게 제거. 아. 마이크 인체 공전 디자인. 뭐 설명할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네요. 요거. 오~ 요거 간지 잠시 후에 제가 보여드릴게요. 요게 간지가 어느 정도 간지로 나오는지. 어 저 그리고 저거 충격 방지가 네네 뽀송뽀송해요 굉장히. 아 그럼 예 잠시 후에 합니다. 웅장하고 간지 폭풍한 베이스. 아, 아 그럼 오늘 영화 단어라면 여러분 올해 수능에 다이나믹 나옵니다. 다이나믹 뜻은? 다이나믹 뜻은 3번 간지 폭풍. 아 그럼 마킹해야지 그거. 아 그럼 3번 마킹해야지 여러분 싸야 돼. 자 그리고 마이크도 헤드셋 하면은 중요한 게 또 고품질 마이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 고품질 마이크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아... 미아코를 정확하게 해주고 정치를 할 수 있어요. 아 그렇죠. 왜? 이 메이저 아, 이거... 헤드셋과 함께. 그니까 아? 그 말하면 이장님 방송하고 저 쩌쩌쩌 울려요. 아 그렇죠. 아 여러분 진해하는, 제가 진해하는 봇봇 네. 여러분 트페가 트페가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 네네 트페가 미안합니다. 노이즈 캔슬링 완벽적 제거. 네네. 이거 굉장히 좋지만 위험할 수도 있는 기능이에요. 왜죠? 야심한 밤. 네. 부모님이 주무신다고 생각하고. 아. 이 헤드셋의 위험해. 화려한 음질과 함께 여러분의 아~ 취미 생활을 즐기시는데. 아 위험해. 밖에 노이즈가 캔슬링 돼서 안 들려. 아 그러니까. 이미 어머니가 문을 열고 뒤로 오셨는데. 아. 나는 몰입해 있어. 큰일 났네. 이런 부작용이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노이즈 캔슬링이 가능하다는 거 여러분. 사용시에 주의해주세요. 아 그렇습니다. 네네. 디자인은 뭐 기본이죠. 이것도 다이나믹한 디자인. 간지 폭풍. 아 간지 폭풍 디자인이야. 다이나믹의 다른 뜻으로는 인체공학도 돼요. 아, 오늘 여러분 영단어 확실하게. 아 좋아. 아, 그럼요. 자 그리고 요거. 이게 보통 헤드셋은 없는 겁니다. 레드 기능. 볼륨. 네. 볼륨이야 다른 거에도 있어요. 근데 남자의 간지를 그렇죠. 측정할 수 있는 바로 이 일루미네이션을 조절할 수 있는. 네. 이 말 이게 버튼이 여기 있다라는 거. 네네. 잠시 이 기능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그리고 이 LED가 이렇게 조정이 돼요. 오. 깜빡깜빡. 깜빡깜빡 켜있을 수도 있지만 번쩍번쩍 할 수도 있다라는 거. 간지 폭풍. 그렇죠. 그리고 케이블 자체도 막 꼬이고 막 난리나는 경우 있거든요. 요게 또 TPE 케이블을 적용됐기 때문에 매우 클리어한 사운드를 히어링 가능하다는 거. 오늘도 밟아도 안전합니다. 아 그럼요 체크를 해두시고요. 네네. 네 여기 이제 기본 구성이 나오고 있죠. 이렇게 LED 버튼과 뮤트 버튼이 들어가 있고 여기 볼륨 컨트롤러까지 여기 있고요. 네. 여기는 헤드셋이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
최고급 마이크가 탑재가 돼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게 이제 그 볼륨이나 이런 그 조정 및 LED를 위해서 이렇게 USB 파워가 따로 있다라는 거. 오. 체크를 하시고요. 어, USB 파워가 따로 있네요. 패키지가 또 이렇게 간지죠. 야, 제니스의 장점 이거예요. 이거는 공통 사항의 제니스예요. 아, 그럼. 몇 번 간지는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만 이거 네. 패키지만 줘도 됩니다, 여러분. 뻥까 칠 수 있어. 아, 그럼. 예. 안에 내용이 들어 있다. 아, 멋있어요. 아, 좋은데. 혹시 뻥카가 영어로 뭔지 아세요? 뻥커요? 네, 뻥카, 뻥카. 뻥카? 블러핑. 아, 뻥카가 뭔지 몰라. 블러핑. 블러핑을 뻥카라고 해, 한국에서는. 아, 네, 블러핑 뻥카라고 합니다. 한국 하나 배운 거예요, 오늘. 네, 한국 배운 거예요. 다이나믹 알려줬으니까. 두 개 배웠어. 다이나믹 알려줬으니까. 아주 교육적이야. 네. 게임으로만 안 되고. 아, 그렇죠. 아, 그러니까 실수할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요. 네, 뻥카 치지 말라고. 이렇게 멋진 전율에 느껴지는 폭발적인 아유. 반지 폭풍 사운드. 살 떨려. 그니까. 아,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어? 오! 마이크가 왜요? 아니요. 아, 그렇죠. 아, 네. 아, 참 좋아요. 이렇게 마이크가 나와. 네. 자, 보여 드릴게요. 네. 자, 보세요. 깜빡깜빡. 아! 안 깜빡. 켤기. 깜빡깜빡. 아, 세 단계가 있네요. 아, 그렇죠. 이렇게 LED가 조절 가능하고 여기 있는 이 버튼을 통해서 볼륨은 물론 네네. 그리고 이 마이크까지도 순간 음소거 할 수 있다라는 거. 필요할 때 있어요. 아, 그렇죠. 방에 엄마 들어오면 항상 꺼야 돼. 그런 것도 있고. 게임하다가. 봐봐, 내가 롤을 하고 있어. 네. 친구랑 음성 채팅으로 롤 보듀하고 있어. 네네. 지금 막 용한타야. 여자친구한테 전화 왔어. 어. 그러면은 여자친구한테 전화 안 온 척하면서 여자친구는 달래고 게임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여자친구랑 통화하는 거 들었는데 드래곤 스틸 당해봐. 듀오가 빡쳐 안 빡쳐? 빡치죠. 빡치잖아. 빡치면 정치당하지. 그때 요 버튼 하나면은 아, 해결되는 거지. 잠시 볼래. 아, 그러니까 듀오가 너 왜 말 안 해 그럼. 아, 잠깐 집중하느라고 강타 써봤냐고. 강타 써봤어? 힘들어. 공감해야 안 해요? 하죠. 공감하면 사야지 뭐해 지금. 공감 못할 수도 있어. 아 공감 못할 수도 있어. 못할 수도 있어. 공감 못하면 일단 여자친구로 가는 거야. 공감 안 되시는 것 같아. 왜 그래요? 언제가 제니스 깨졌어? 그래가지고 깨졌어. 아, 그래가지고 오. 그 나중에 있다가 나중에 제니스의 핸셋이 있었다면 네네네. 이슈는 지금도 커플이었습니다. 아, 제니스의 이 마이크 음소거 기능이었기 때문에 이 아름다운 커플 하나가 헤어진 거예요. 제니스와 함께라면 지금 저희가 실시간으로와 59,000원에 13,000원을 무려 깎아드리고 있다는 거. 예. 네. 멋있죠? 아, 깜빡깜빡 좋아요. 집에 이렇게 세워두기만 해도 멋있어요. 아, 그 기타 사놓으면 기타 장신용 쓰는 분 많아요. 아, 그럼 그런 느낌으로 쓰잘데기 없어도 멋있잖아 일단. 아, 그러니까 PC방 갔는데 어 옆자리에 있는 형이 어 이 헤드셋에서 불을 번쩍번쩍하면서 게임을 하고 있어. 와, 너 초딩들 물리지. 그렇지. 난리 나지 그냥. 그리고 항상 우리의 시나리오. 네. 나의 리그 페이지를 띄워놓고 화장실을 가는 거야. 띄워놓고 다 가는 거지. 그때 헤드셋으로 혼자 불빛이 번쩍번쩍 거려. 그럼 어떻게 했어? 초딩이 헤드셋에 뽀려가겠지. 그럼 그걸 대비해서 네네. 지금 이 시간에 하나를 더 구입해 놓으면 되는 거야. 아, 그런데 왜? 싸니까. 아, 그렇지. 어차피 초딩이 뽀려가. 아, 그러니까 이왕이면 두 개 사. 5만밖에 안 해요. 두 개 사면 26,000원 이득이야. 오늘 여러분 26,000원을 공짜로 볼 수 있는 기회. 어, 두 개 사면 더 살 수 있네. 그 따지고 지금 두 개 사면은 26,000원을 벌 수가 있습니다. 어, 26,000원. 26,000원이면 요새 네 개 사면 더 살 수 있구나. 표준 임금으로 봤을 때도 최저 임금 네. 봤을 때도 5시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을 여러분 이 시간에 구매만 하면은 벌 수 있어요. PC방 알바 5시간? 그니까. 아, 이거 어마어마합니다. 끔찍한데? 괜찮죠, 여러분? 아, 좋은데? 그렇죠. 네. 자, 오늘 이 헤드셋 여러분께 드리고 있다라는 거. 네. 좋아요. 다이나믹 사운드. 저는 과장하지 않습니다. 다 있는 얘기예요. 아, 노이즈 차단. 아, 옆에서 홀 소리. 야, 홀 소리 회식. 어? 이 헤드셋 하나면 필수 아이템. 옆에서 술 먹고 한 말 또 하는 거 다 그냥 차단할 수가 있어요. 재방송이 끊겨요. 그니까. 아, 그 끔찍한 재방송. 아, 영원히 계속되는 그 재방송. 나 오늘 26,000원 벌어야겠다. 너 하나 사줄게. 그러니까 제가 두 개 사서 강키 하나 주겠습니다. 네네. 회식 부드럽지가 않네요. 아, 그러니까 네, 치맥이 맛있습니다. 자, 오늘 BC와 함께 하고 있는 네네, 은밀한 게임 계속. 판매. 평소에 뭐 헤드셋 뭐 음질 뭐 이런 거 신경 써요? 아, 아주 음질은 특별히 신경 쓰이진 않아요. 그냥 편해야 되죠. 장시간 게임이니까 편해야 된다. 어떤 부분에서 그럼 뭐 이렇게 뭐 조이는 거 뭐 이런 거? 예, 네, 그죠. 많이 조이다 보니까 잘 안경 쓰다 보니까 안경 쓰시는 분은 공감 많이 할 수 있는데 이게 안경까지 이게 눌리면 되게 아프다고요 이게. 아, 붙여놓으셔가지고 괜찮아 이게. 맞아. 제가 쓴 레이저 헤드셋이 그 카케라이징인가 그런 레이저인데 그게 굉장히 편하네요. 에. 근데 이것도 굉장히 편해. 아, 여러분 둘이 차지면 거의 없어요. 이게 더 편해. 이게 더 편해. 안경을 껴도 전혀 무리가 없다는 사이즈라는 거. 네네. 나한테 제가 껴줘. 내 머리에 들어가. 자연스러워. 아니, 끼니까 이어폰이 되는데. 내 머리에 자연스러울 정도면은 여러분은 여기다가 안경이 아니라 여러분 보드 탈 때 쓰는 고글을 써도 여유로울 거예요. 이게
이 같은 사이즈인데 그게 안 되면 여러분이 비정상이야. 여러분 이걸로 증명했습니다. 증명이 됐어. 사이즈는 한 가지만 있어요. 내가 이렇게 편하게 쓸 수 있으면 이게 작은 사이즈와 큰 사이즈가 따로 여러분은 헐렁 한 가지만 있습니다. 아 그럼요. 네, 이거보다 네. 확실한 게 어딨어. 아 지금 노이즈 컷 캔슬이 때문에 지금 안 들리셔서 말이 안 통하는데 아, 아, 네네네. 아 네네. 사이즈는 아. 하나만 있다는 거. 아 제가 칭찬하고 있었죠. 네네. 아 그럼요. 아, 그럼요. 네네네. 감사합니다. 네네네네. 네, 모니터 돌리셔도 돼요. 네 편하게 돌리시고. 아아 아, 가네요. 프라임 선수랑 보잉크 그리고 뭐 몇 명 더 있네요. 어 상대가 제드네요. 제드는 좀 어때요? 아 정말 힘들죠 이거. 제가 니달리 상대가 니달리 믿으면은 제가 제드를 해요. 그만큼 그만큼 편한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또 제드가 라인전 중에서 많이 미는데 니달리가 초반에 되게 말려요 그게. 아 푸시력이. 네 푸시력이 많이 딸려가지고 이제 타워 가면은 그 CS를 잘 못 챙기는데 그래서 전 W를 지금 이 몸이 하이레벨에 방금 들었어요? CS W CS 아. 더블 스킬 yeah. W 간지 퍼품 아 간지 퍼품 CS 아 지금 헤카림이 우리 그 인벤 분이시라고. 네네네. 아 그럼 미드만 오겠네. 누구? 헤카림 누구? 헤카림? 누가 좀 탑이구나 DCC 아 아 한번 때려주죠 그럼. 아 그렇지.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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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아유, 안 그래도 되는데. 아유 낙겜이 인벤 선빵. 아 그럼. 아 그럼 재밌네. 트랩 위치는 처음에 방금 위치 따로 있나요? 아 특별히 없어. 그냥 저 원래 보통 상대가 인벤 올 거 확실하면 상대 막 블랭이나 쉔이나 이런 거 있으면은 제가 네. 바로 다시 들어가진 않고 이런데 와드라 트랩을 꼭 해줘요. 꼭 밟더라고요. 아. 뭐 레드 오면 상황이 달라지지만. 아 상대가 인벤을 올 만한 조합일 때. 네. 뭐 나머지는 그냥 심심할 때 쿨다운 되면 이런데 해주고 아~ 그 미드 라인에 미리 막 박아놓는 그런 플레이는 안 해요? 아 저도 아 라인전에는 특별 상관없어 어차피 그냥 뭐 나중에 미니 올 때 쓸 때 사용할 거라 그냥 차라리 이런데 갱 루트 있죠 해놓는 게 훨씬 나아요. 초반에는 인베 방지로 써라. 어. 아 잘생기셨네요. 제 아는 사람이에요? 날 가두어둘 수 없어 소원사. 제가 그 이름이 윤두식이라고 두식인데 이름이 찰져. 두식이 치킨 사라던 찰져요. 아 두식이. 네. 아 그러게. 두식이 정글 잘해요. 강큐의 형이 잘생겼다고. 아, 아 바로 그 뜻이죠. 형이 없는데 혹시 아, 빅돌 형이 제 형 머리 크기 보니까 아유. 아 그럼. 아 그럴 수도 있어. 지금 헤드셋 안 쓰고 있어요. 에 그럴 수도 있어. 푸시하면 말린다. 네. 그래서 그냥 초반부터 이런 미니언들 막 세 마리 이상 가능하면은 이렇게 트랩 해주는 게 좋아요. 아 제가 영향을 들고 있네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무조건 사려야죠. 어차피 레벨 6 되도 힘든데 그 전까지 정말 답이 없어요. 지금 이렇게 당하도 안 되는데. 아 그냥 하드 카운터다. 네 정말 하드 카운터죠. 하드 카운터. 어 제드가 요즘 많이 도란 방패를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정말 평타 견제도 좀 했는데 얘는 영약이니까 좀 때려주는 게 좋아요. 포션이 많긴 한데 그래가지고 많이 맞네. 저 제드 하시는 분이 원래 미드를 하시는데 즐겜마이다 강하신 분이라 저분은 멘탈 공격도 안 돼요 저분은. 아니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멘탈 공격은? 그 멘탈을 한번. 저분은 안 흔들리시는데 제가 베인을 했는데도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아, 같은 편이었는데? 네 그러니까 서포터였는데 저분 서포터였는데. 아 진짜? 죽으니까 아 죽었네 다시 가죠 이런 느낌으로 그냥. 아 그럼 인정. 네 좋으신 분이에요. 오! 오 아파. 니달리가 멘탈 모팅이 좋은 킬이잖아요. 그쵸. 네 창으로. 근데 그 전까지는 정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힐은 포션으로 해주시고 마나는 아끼시는 게 나아요. 마나 많이 들어요? 많이 들죠 정말. 그럼 그냥 W를 오히려 적극적으로 네. 써주고 그냥 가끔 맞는 거 확실할 때 창으로 써주시고 이러면 정말 힘들어져요. 그래도 그냥 시력 만들어주고 이거 안 될 때 이렇게 아이고 잘못 그랬겠네요. 아 제가 마우스가 이게 또 안 돼가지고. 아 제릭스 마우스 까시는 거예요? 아니 그런 거 아니죠. 아 그렇죠. 제닉스가 정이 안 나가지고. 아 그렇지. 아 그러니까 이게 명품은 적응하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렇지. 명품은 자신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주인을 만날 때 빛을 발하거든요. 아 이런 거 지금 봤잖아. 이거 스킬할 수도 있어 잘하면은. 어? 아니? 어? 어 빨리 하세요. 아 그렇지. 강타 쓴 거 같은데? 아 강타. 잘하면 강타 쓴다. 스마지 쓴 거 같아요. 아니요 저 스킬했어요. 이거 오는데. 어 두식이. 어 두식이 아니네. 어? 아니 이거! 아 정렬 좋네 힘을 뺐네. 어떻게 스펠 같은 거 한국어로 쓰시는 편이에요? 네 뭐 쓰긴 쓰는데 원래 플래시라고 하지 않아요? 플래시?
아, 뭐, 아이, 근데 이게 한국 방송이니까 저도 최대한. 아, 아 그래요? 영어 쓰면 재수없다고 정치당해요. 아, 그죠. 이기셨을 때 발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한 거야, 정확하게? 네? 이기셨을 때 발음 어떻게 정확하게 하는 거야? 익숙하웠어. 아, 이게 발음을 쉬면 돼. 이것들 발음을 쉬면 되는데. 그리고, 아, 그리고, 그래요? 원래 보통 저, 창은 만화 아끼는 게 좋은데, 네. 지금 이게 다 맞아주셔가지고. 아. 각도가 나올 때마다 던져주는 게 좋아요. 각도가 나오면 놓치지도 않네요. 그러니까 되게 적극적으로 쓰네요. 네. 최대한, 그러니까 하다 보시면은 좀 각도가 다 나와요. 이건 맞고 이건 안 맞는다. 근데 저. 네. 아, 맞다. 이렇게 하나 제거하고, 거기다 뿅. 이그저스트보다 나는 신기했던 게 에즈리얼. 아, 그거 뭐가 맞는 거예요? 뭐, 한국말로 다 이상해가지고. 한국말 이상하다. 아, 그러니까 발음이 이게 안 돼요, 한국말로. 제대로. 아. 바로 가자마자 미네. 근데 이거 안 될 텐데 일단. 오, 그림자 없는 제드라서 이거 할 만한데 이거. 플래시 했다. 네, 이거 그림자 없는. 오, 잡았는데 이거. 아, 여기야? 아니 아니. 아니. 미신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이거. 미신. 많아 없긴 한데 얘 W 이제 엄청 커진다. 와, 아니야. 오. 아까 점화 막타 쓰려는데 실패. 바로 같이 전멸 써줘가지고. 아, 전멸 점화 쓰려고 했는데? 네, 그냥 그 전멸 점화 쓰고 영향이 있긴 했는데 충분했을 것 같은데. 상대가 좀 반응이 빨랐어요, 근데. 아깝네요. 아, 아깝네요. 그래도 이거 밀어주고 이제. 어쨌든 이제. 아, 그게 처음 집 가실 때는 그래도 육 찍고 가시는 게 좋아요. 빨리 복귀? 아니 육 찍고. 그니까 왜 육 찍고? 그 아무래도 그 파운스라는 스킬이 생기니까. 이제 빨리 가시고. 아, 죄송합니다. 파운스. 점프. 급스. 아. 급스. 파운스. 아, 큐스키의 테이크다운이죠? 네. 아, 난 알지. 아, 국립이시 또 불러야겠어, 이거. 와우. 아, 와우. 이거 보면은 뭐, 이거 스펠이 빠졌긴 빠졌는데, 찍자마자 들어갈 것 같은데. 오! 네. 오! 네, 못 잡아. 점이 없어가지고. 오! 그리고 플래시만 뺐네. 아, 점프 뭐, 궁 뺐고, 이제 들어오자마자 방템 좀 사고, 바로 들어갈 수 있어, 이거. 오. 방템은? 다음템은 지금 제가 좀 멋진 거 보여드려서 방위검 가고 싶은데 그냥 안전하게. 아, 멋진 거 보여줘야죠. 아, 그럴까요? 아니, 꼭 안 해도 돼. 아, 맞다, 만들어서. 아니야, 그럼 전 이렇게 안전하게. 아, 뭐야? 아까 잠깐 얘기를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다가 1시즌 빌드를 쓰고 싶대요, 오늘. 1시즌 빌드가 구인수 리치베이 데스캡이거든요. 아, 그래? 그거 보여주려고 했는데 제드 상대로 힘들다. 요즘 구인수는 안 가요. 아니 이거 리치베이는 바로 안 가고 너무 네. 안 좋아가지고 바로 간 다음에 그 빌지워터나 빌지워터나 그 바로 광희검. 광희검이 니달리 정말 좋아요. 그거. 근데 이번에 제가 와드를 못 써줘가지고. 근데 제드가 궁도 없고 플래시도 없으니까 잘 할 수 있는 거 없는데 그래도 와드는 꼭 사줘야 돼요. 와드가 필수다. 네. 이거 먹으면. 아, 잘 피하네요. 이렇게 사고 있을 때 뭐 그냥 이렇게 하다가 창도 막 해주고. 아, 갑자기 창지를? 네. 그냥 이따가 해주는 게 좋아요. 창방 주는 건 좋아?